네, 여러분. 제가 오아시스 제품 어제 이거 인간 카리라고 말씀드렸죠? 아침에 출근하자마자서부터 먹었는데 한 봉지? 자, 리얼이죠? 네. 오늘은 얘보다 더한 애들을 데려왔어요. 아, 큰일 난리 났어요. 오늘은 얘보다 더한 네. 애들을 데려와서 여러분들 진짜 달짝지근한 어우 당 떨어져 이럴 때 진짜 기분 좋게 여러분들 당을 쫙 하고 건강하게 올려드릴 제품들 가져왔으니까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당을 그냥 수직 상승을 쫙 올리는 이거 완전 좋아. 네. 이거 너무 좋잖아요. 심지어 델라웨어부터 시작해가지고 카야잼 보통의 가격으로는 조금 살짝 슬쩍 쉽게 손이 못 갔던 것들을 오늘 새벽 배송으로 만나보시는데요. 오아시스 새벽 배송 맛집으로 소문 난 지 오래입니다. 자, 새벽 배송 맛집 오아시스에서 만나는 자, 꾸러미 특별 혜택. 오늘 카야잼부터 델라웨어 제스프리 패키지라면 오아시스 스위트 지금 바로 들어오시죠. 자, 오늘 준비되어 있는 구성들 일단 안내를 좀 도와드릴게요. 어찌나 귀여운지. 델라웨어. 귀여운 만큼 어찌나 달달한지. 네. 여러분 가격 일단 보세요. 요즘 이 델라웨어 네. 얘는 진짜 저는 진짜 죽기 전에 꼭 맛봐야 될 과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포도거든요. 되게 네. 육질이 연하고 당도가 엄청나요. 이거 지금 씻은 건데 그냥 이거 껍질째로 막 이렇게 한 움큼 딱 뜯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일단 네. 소개해드려야 되니까 자 GAP 인증받은 네. 델라웨어라는 품종의 포도예요 여러분. 지금 해포도로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릴 텐데 네. 이게 기술이 좋아져가지고 네. 제철 시기보다 앞당겨서 앞당겨서 훨씬 더 제철보다 빠르게 맛보실 수 있는데 정말 당도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지금 한글이님 어서 오세요. 왜 헉헉 왜 이렇게 숨차세요? 그리고 지금 아마 얘 때문에 오늘 이렇게 접속자가 맞나요? 제스프리 알죠? 저기 남은 거 제가 다 쓸어간 거 여러분. 저를 알아요. 팀원들이 저를 알아요. 아 맛있어 보여서 제가 저 웬만하면 이제 저희 이렇게 DP하고 남은 거 있잖아요. 매직으로 자기 이름 쓰거든요. 저는 웬만하면 안 가져가요. 나 민정님 것까지 우리 감독님 것까지 내가 두 개 빼먹은 거 알죠? 여러분 진짜 최고로 맛있습니다. 정말 제스프리 골드 키위는 얘는 후숙이 덜 된 상태에도 달아요. 달달하게. 근데 한 이틀, 삼일 지나서 반 잘라가지고 알죠? 테두리 그 티스푼으로 똥 이렇게 퍼가지고 그거 한 입에 그냥 콱 먹으면 아, 참네. 내가 얘도 무섭다 무섭다. 심지어 저 아침에 출근해서 얘를 먹었거든요. 이 오아시스 거. 네. 얘보다 더한 애들이 왔고요. 네. 이거 그 이 수확 상태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뉴질랜드산이나 여러분들 제주산으로 받으실 수 있어요. 이것도 네. 이제 먹으면서 설명드릴 거고 네. 그다음에 자 카야잼 아시죠? 네. 카야잼 우리가 전문점이 아닌 집에서 카야 토스트 만들어 드실 수 있어요. 오아시스 오시면 웬만한 네. 카페테리아에서 만나시는 크, 그런 웬일이야, 카야 웬일이야. 토스트에서 쓰는 그 잼 맞습니다. 그렇죠. 요거 고객님들 이 이종 가격이 이렇게 되는 게 사실은 말이 안 돼요. 꾸러미에는 예. 브라운. 하나에 가격이고요. 맞습니다. 추가하시면 그린은 추가하실 수 있고 어쨌든 꾸러미에는 브라운이 들어가 있어요. 훨씬 네. 더 달달하니 맛있습니다. 예. 진짜 가격 보고 깜짝 놀랬고 맛을 보시면 똑같은 잼인데 뭐가 달라? 확연히 다른 매력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쵸. 이거랑 같이 카야잼이 있으면 빠질 수 없는 게 또 있죠. 빵이 있는데 여러분 저 카야잼이 하나에 5,260원이면 정말 싼 거예요. 정말 저렴한 거예요. 카야잼이 어디 그냥 마트 가가지고 요만한 통에 들어있는 것도 보면 되게 비싸거든요. 네. 왜 이게 싱가폴 완전 그 전통 약간 그 현지 맛 약간 그런 느낌 떠오르시죠? 그래서 전문 토스트집이 처음에 생겨나면서 제 카야가 뭐야? 그러다가 한 입 딱 먹어보면 무조건 이제 안 먹을 수 없게 되는 자 그리고 이 식빵은 저희가 저번에도 한번 했었는데 네. 여러분들이 그동안 드셨던 식빵과의 그 식감이 아마 차원이 다릅니다. 천연 발효종이라고 해서 탕종법으로 네. 100도 이상의 뜨거운 물로 반죽해가지고 만든 우유 식빵인데 여러분 얘는 빵 결 사이 들어가 있는 그 한번 보여드리고 갈래요.
이거 너무 맛있어요. 만들어질 때부터 아예 이 빵의 그 결 자체가 되게 다르거든요. 네. 보시면 아 이거 봐. 오 두께부터가 장난 아니다. 도톰한 이 우유식빵에다 우유식빵 아시죠? 담백한 거. 네, 지금 네, 보시면 네, 네. 자 이렇게 보세요. 뜨거운 물로 100도 이상의 뜨거운 물로 반죽하다 보니까 이 진짜 공기 반 반죽 반 해가지고 결결. 식감이 결결이 다 살아 있어가지고 구수한 맛하고 더불어서 자 오늘 여러분 저희가 다양한 네. 다양한 간식거리 해드릴 테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 이 식빵 자체의 퀄리티가 아예 달라. 그냥 얘만 먹어도 맛있어요. 그니까 심지어 겉에를 드셨어요. 난 식빵이 포슬포슬하면서도 촉촉한 느낌이 너무 좋은 거예요. 테두리도 맛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네. 제주 감귤 주스까지 해서 좀 이쁘대. 이거 네. 우리 그 아이스크림 설레임 같은 패키지, 요 패키지가 솔직히 말하면 너무 좋다. 포장이 되게 비싸거든요, 여러분. 포장이 비싸요. 100% 제주 감귤만 사용합니다. 안쪽에 물 쓰지 않았고 물 한 방울 넣지 않았어요. 그리고 여러분 저온 효소 추출법을 썼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뜨거운 걸로 당연히 얘를 추출하면 감귤이 가지고 있는 비타민C라든지 여러 가지 영양 성분이 파괴되겠죠. 어허. 얘가 가지고 있는 향, 얘가 가지고 있는 영양 성분, 얘가 가지고 있는 매력을 최대한 살려서 네. 저온에서 심지어 효소 추출법을 하면 오래 걸리고 비싸요. 근데 진짜 한입 먹어보면 그냥 제주 감귤 먹는 느낌이에요. 제주가 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오늘 11시 전에 주문하시면 날짜 지정하실 수 있고 새벽 배송 가능하세요. 새벽 네. 배송으로 와 이런 감귤 안 돼, 다 해드렸어요. 감귤 100%부터 시작해서 그 싱가포르의 정통 카얀제부터 시작해서 요 빵을 왜 새벽 배송으로 만나봤을 때 그 느껴지는 기분 좋은 신선함 있잖아요. 그쵸. 더군다나 요새 비도 많이 오더라고요, 고객님들. 장 보러 가시기 유독 힘드시지 않으셨어요? 새벽 배송으로 한번 빠르고 신선한 상품 더욱더 신선하게 만날 수 있는 오아시스 지금 함께하고 있고요. 오늘 방송은 좀 더 특별합니다. 자, 그러면 출발합니다, 여러분. 뭐 할 게 많아요. 부지런히 따로 오셔야 돼.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고급 과일 꾸러미 맞아. 네. 그리고 골드 키위 완전 맛있죠? 자, 카야잼 때문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지금 벌써부터 들어오셨나봐요. 4,000분 넘으시고요. 이거예요, 여러분. 이거예요. 코코넛 밀크랑 여러 가지 계란의 담백한 맛, 그리고 판단잎이라고 허브 향이 이 카야잼만의 향이 이 안에서 감돌거든요. 네? 전통, 싱가포르 전통잼인데 아예 4대째 홈메이드 하는 곳에서 만들었고요. 와, 제대로네요. 자, 이 안에 이렇게 네? 지금 이 뭐라 그래야 돼? 이거를 찐하기가, 어떻게 찐하기가 요거 지금 버터랑 같이 해서 빵 만들어서 먹잖아요. 기가 막히게 맛있잖아요. 해썹 인증기관에서 당연히 만들었고요. 색소나 감미료, 보존료 이런 거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네. 오늘 저희 꾸러미에는 이 카야 브라운이 들어가 있는데 그린과 브라운의 차이를 말씀드리자면 브라운이 조금 더 진합니다. 녹진하게. 그래서 아까 제가 그냥 리얼하게 아까 제가 바로 그 자리에서 열었던 이 식빵 위에다 그냥 저 이거 원래는 저희가 훨씬 더 고급스럽게 여러 가지 음식들 많이 준비했는데 정말 리얼하게 네. 정말 리얼하게 한번 먹어보고 싶어서 자 5종 꾸러미의 잼, 과일, 빵 다 포함인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다 포함인 거죠. 델라웨어 포도에다가 제스프리 골드키위 두 팩에다가 카야잼 브라운 하나에다가 우유식빵에다가 감귤 주스까지 모두 포함됐는데 가격이 31,290원. 여러분 쿠폰 다운받으셔야 돼요. 어우 진짜 맛있겠다. 와 근데 식빵 두께랑 저 카야잼이랑 비주얼부터가 너무 맛있겠네요. 아니 싱가포르 사람들은 이걸 언제부터 먹었던 거예요? 옛날부터. 응? 4대째니까 옛날 얘기부터 먹지 않았을까요? 그 날씨 좋은 싱가포르랑 요 카야잼이랑 너무 잘 어울리지 않아요? 모닝커피에 7878 이렇게 해가지고 어머 여기는 싱가포르 아니고요. 싱가포르인가요? 근데 달달한 이 빵잼 발라서 먹다가 커피 아메리카노 조금 딱 들어가니까 궁합이 환상이에요. 환상의 궁합. 자 그럼 제가 팀장님한테 네? 버터랑 네. 카야 토스트 같이 발라가지고 제가 카야 토스트를 한번 먼저 만들어드릴게요. 일단 아우, 너무 좋네요. 완성된 거 먼저 보세요. 최고! 보세요. 아우 대박! 어떻게 했냐면 비주얼 봐.
으아. 식빵을 토스트처럼 조금 구우세요. 네. 조금 구워요. 으흠. 자, 그러면 겉에 이렇게 바삭하게 크, 이거지 이거지 그쵸 한꼬리님 이거죠. 와 근데 식빵 대박. 지금 가운데 보시면 저희가 버터도 으흠. 저희 무염버터 항상 방송해드리는 거 있죠. 으흠. 그거 썼고요. 여기 지금 보시면 카야잼이 이렇게 발려있어요. 어 여러분 너무 맛있겠죠. 아, 저 진짜 침 꿀꺽 넘어갑니다. 이거지 이거지 이거지. 네? 이거지 그쵸. 예. 네. 세상에. 그래서 여러분들 자 이렇게 생긴 카야 토스트 많이 보셨을 거예요. 판매하면 예, 꽤 가격이 카야 토스트는 가격이 꽤 비싸더라고요. 요거는 이제 현정이 거, 요거는 이제 내 거. 감사합니다. 저도 한번 맛을볼게요. 브라운으로 한번 요렇게. 주연님도 브라운에. 근데 카야잼이랑 버터랑 네. 조합을 누가 찾은 걸까? 이게 싱가포르 3대 음식 중 하나래요. 어, 3대 음식 아니다. 하나. 진짜 맛있다. 일단 식빵의 고객님 카야 토스트 전용 식빵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아, 카야 잼이랑 너무 잘 어울리고요. 여기 안에 있는 그 공기 반 반죽 반이 있죠. 이게 공기가 정말 두꺼워도 맛있네요. 촉촉해요. 두꺼워도 촉촉해요. 그리고 카야 잼 이게 그 기억이 나요. 제가 싱가포르 옛날에 놀러 갔던 아, 적이 있었는데 싱가포르 가봤어요. 호텔에 가면은 이렇게 호텔 어메니티처럼 이렇게 쭉 늘어놓고 파는 게 있어요. 아~ 1층에 보통 뷔페가 있잖아요. 거기에 이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항상 문전성시로 이거를 꼭 가져가서 사가시는 비즈니스 호텔이었거든요. 근데 이걸 꼭 사가시더라고요. 조식에서 이거 한번 드셔보시고 What is that? 이러고 이거 꼭 사가셨어요. 브라운입니다, 고객님. 약간 좀 진하기로 써니까 되게 잘 어울리는, 버터랑 잘 어울리는. 자, 지금 저희 이제 여러분 여러 가지 해드릴게요. 아침에 이 시간이 슬슬 배고프실 때 됐는데 너무 맛있다. 팬에다가 저희 무염버터 올리시고요. 자, 살짝 이거는 됩니다. 이거는 맛이 없을 수 없는 조합이죠, 그렇죠? 네. 너무나 너무나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하는 조합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식빵을 좀 구워가지고 얘가 충분히 그 버터를 품에 안을 수 있게 좀 시간을 좀 주세요, 얘한테. 네. 이 버터도 저희 뭐 썼냐면 여러분 이 버터 혹시 잘 쓰고 계세요? 저 집에. 저는 이거 갖다 놓으니까 정말 휘뚜루마뚜루 엄청 잘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편리하고. 그쵸 그쵸. 자 이제 자박자박 어머. 이제 구워지는 느낌이 나죠. 네. 제가 카야 토스트 여러분 직접 해드릴게요. 이거 구워지는 거 노릇노릇할 때 이 약간 쾌감 있죠, 여러분. 야 잘 익었다. 야 잘 익었다. 그리고 집에 토스트기 있으시면 토스트기 쓰시면 돼요. 으흠. 전 토스트기 있어서 토스트기 먼저 쓰는데 근데 가끔은 여러분 정말 조금 손이 많이 가더라도 으흠. 이렇게 프라이팬에다가 한번 빵을 식빵 구워보세요. 훨씬 더 풍미가 네. 풍미가 훨씬 더 좋아지더라고요. 으흠. 자 해서 오. 요 정도만 이제 구울게요. 네.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제가 여기다가 카야 잼을 먼저 바를 거예요. 먼저 조금 식은 상태에서 하는 게 좋긴 좋은데 그냥 바로바로 해드릴게요. 얼마나 쉽게 제가 하는지 보세요. 카야 잼을 바를 겁니다. 자. 살짝 바를. 이게 되게 여러분 꾸덕한데 발리는 건 되게 잘 발려요. 또 신기하게. 꾸덕하지만 촉촉한 감이 살아있더라고요. 맞아 맞아. 꾸덕한 거랑 촉촉함이 같이 있어. 감사님 랜덤 발성은 아니시고요. 꾸러미로 들어오셨을 때 지금 보고 계시는 브라운으로 받으시고요. 그린은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추가하실 수 있어요. 그린보다 브라운이 조금 더 꾸덕하고 조금 더 달다. 그러니까 카야 잼의 맛이 훨씬 더 강한 느낌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조금 자. 더 대중적으로 알고 계시는 그 카야가 브라운 쪽이에요. 이게 카야 토스트는 이렇게 해서 얘를 하나 더 해야 돼요. 자, 제가 지대로 해드릴게요, 여러분. 지대로 오늘 아주 그냥 비도 오고 어? 날씨도 약간 꾸리꾸리하니 기분도 별론데 자 기분 좋은 당 맛있는 카야잼 카야토스트 만들어 드립니다. 카야잼은 지금 제가 바르고 있는 브라운으로 받으실 네. 거예요. 요거로 받으시고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아니 잼을 원 없이 먹을 수 있는 게 아니 가격이 진짜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쵸? 해서 음흠. 여기에다가 여러분 요 이제 버터 있죠. 네. 버터를 약간 이렇게 올리세요. 쫙 올리고 뭐 이거 봤어요. 봤어요. 아 이렇게 올릴까? 두 개를? 버터도 좀 많아야 맛있거든요. 그쵸 그쵸. 자, 이렇게 올리는 게 낫겠다. 그쵸? 빈틈없이 버터 올려주시죠. 여러분 저 난생 처음으로 카야 토스트 지금 만들어봅니다. 해서 네. 얘랑 얘가 이제 합쳐지겠죠? 네. 자 얘랑 얘가 합쳐지겠죠? 합체.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런 다음에 그러면 여러분 네. 잘라야 되니까 아래로 내려갈게요. 잘라가지고 정말 카야토스트 모양 제대로 제가 한번 만들어 드릴게요. 네, 정말 쉽네요. 진짜 쉽죠, 여러분? 네. 자, 해서 어우, 이거 진짜 잘 구워졌어. 기절이에요, 여러분. 예술이에요. 써시는데 옆에서 그 버터향이 싹 올라오는 게 와우. 와! 대성공, 대성공. 와, 진짜. 자, 보세요, 여러분. 제가 직접 만든 카야토스트. 이거 팔잖아요. 예, 네, 이거 팔잖아요. 그 점심시간 왜 사무실 많은 건물에 지하 커피숍 가면 꼭 요거 카야토스트 전문점 있잖아요. 안 빠지죠. 여러분 지금 이 어머나 저 많이 늘었죠 여러분 다들 해주시는데 만든 지 얼마 이제 막 따끈따끈하게 이거를 새벽 배송으로 만나보시면 고객님들 얼마나 기분 좋으실까 여러분, 따끈따끈해요 아, 여러분 카야토스트 아 그쵸 잼이 달아요 달달한 잼이에요 카야토스트가 여기 약간 코코넛 밀크랑 계란이랑 판단잎이라는 허브 그 특유의 향이 있어요 그래서 카야토스트가 완전 붐이거든요, 지금. 완전. 너무 핫하죠. 오. 모닝 커피 한 잔. 오. 아유, 주연님 비주얼만 보면 여기 호텔 조식이에요. 진짜 맛있네요. 호텔 조식입니다. 제가 만들어서 더 그런지 몰라도 훨씬 더 먹어봐요, 현장님. 만든 지 얼마 안 된 토스트는. 아니. 이게 이렇게 퐁신퐁신해요. 빵이 촉촉하기가 이렇게 폭닥폭닥 퐁신퐁신 이렇게 너무 맛있겠죠. 아, 이렇게 해서. 진짜 맛있다. 너무 잘 만든 것 같아 나. 심지어 빵이 따뜻해가지고 버터가 살짝 더 녹았어요. 빵도 쫄깃쫄깃하죠. 이거 안에 이렇게 퐁신퐁신하게 살아있거든요. 이 빵의 촉촉함과 식감과 보세요. 이 부드러움이랑 버터랑 카야잼이 완전 활용점정. 그 코코넛 밀크가 싹 올라오는 게 너무 맛있거든요. 그쵸. 아 근데 막 잼을 양면으로 가득 발라도 어쩜 이렇게 꾸덕한데 촉촉하고 부드럽지? 그러니까 카야잼이 약간 되게 매력적인 게 일단 달달한 맛 플러스 그 은은한 향 플러스 그리고 담백한 플러스, 고소한 플러스 끝에 마무리될 때는 뭔가 그 특유의 되게 매력적인 향 플러스 그러니까 카야잼이 이래서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싱가포르 전통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우리가 막 그쪽 막 대만이나 어떤 막 싱가포르 이런 쪽의 전통 토스트집에서만 먹을 수 있었던 맞습니다. 걸 아예 우리 집에 카야잼이 들어오니까 여러분 취향대로 여러분이 먹고 싶은 그 레시피대로 만들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요 과일을 좀 먹고 가야 돼요. 이거 하나 떨어졌어. 아, 델라웨어. 이게 이걸. 너무 귀엽지 않아요, 여러분? 아우 너무 조금조금해가지고 애기들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이 제철 시기가 좀 앞당겨서 얘가 수확이 됐거든요. 이거는 기술력이에요. 칠칠하나하나님 먹는 거 항상 진심, 감정이 항상 진심이죠. 그렇죠. 오아시스 제품들을 먹는 게 진심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렇죠. 이거 솔직히 어떻게 먹는 게 제일 그건지 아세요?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왜냐면 고객님 씨가 없습니다. 씨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머 와 살 정말 달다. 그래요. 저는 이거 웬만한 포도보다 더 맛있더라고요. 여러분 씨가 없어요. 이렇게 해서 씨가 없습니다. 여기 보세요. 볼록 올라오는 거. 씨 없어요. 사진관에 있는 소품 아, 같아요. 아 뭔지 알아. 그 고무 이렇게 누르면 풍선같이 되는 거. 저 뭔지 알아요. 세상에. 근데 진짜 살이 안에 있는 주연님. 주연님 멘트가 멘트가 비시는 분이 아닌데 와 너무 매력적이야 제 진짜 제 포도 좋아하거든요 근데 재밌는 게 이 델라웨어가 실수로 만들어진 거래요 아 그래? 포도를 재배하다가 근데 원래 그거 알죠? 대패 삼겹살도 실수로 나온 거예요 여러분 포스트잇도 아시죠? 실수로 만들어지고 세상에 잘 나왔네 그니까요 먹어봐봐요 근데 네, 이거 나 껍질 좀 뱉을게 근데 너무 예뻐 너무 예뻐요 앵두 같아요 되게 막 잘겨진 앵두 같은데
이거 진짜 무한재생. 와 이거 진짜 이거는 완전 고구마보다 더 낫네? 어제 와. 와. 와 델라 이거 또 전 델라웨어가 지방 이거 지방 이름인데 한국에서 만들었더라고요. 생산이 대전이에요, 고객님들. 아니 껍질째 먹어도 너무 맛있는데요? 껍질째 형태는 어머 다 먹었어요 여기. 와 근데 진짜 신선하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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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기들 너무 좋아할 것 같아. 이 가지 신선한 거 보세요 여러분. 이 가지 신선한 거 보세요. 새초록색이에요. 그러니까 말도 아 그만큼 벌써 드신 거예요? 이만큼 다 먹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세상에. 오. 아 어른은 다르다. 어른은 다르다잉. 아니 옥수수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이거 이번에 방송 준비하면서 미리 맛을 보고 네. 어 치즈공 진정이 잘 안 되는 맛이에요. 진짜. 진정이 잘 안 된다. 진정이 잘 안 돼요. 진정이 잘 안 된다며. 아니 요 델라웨어는 가격도 제가 어제 방송한 거 얘 때문에 거의 미쳐 살았거든요 며칠 동안. 아 저 깜짝 놀랐어요. 밥 대신 이거 드시는 거예요. 어제 이거 진짜 맛있어. 오늘 아침에도 오자마자 이거 먹었는데 얘 과일 버전이에요. 얘 과일 버전입니다. 너무 너무 맛있어 진짜. 한동안 저거만 드시겠네요. 아 포도를 얼려 먹어. 이거 샤베트. 아, 이거는 진짜 얘 그렇게 먹어봐야 되겠다. 그럼요. 이것도 별미지 이렇게 먹는 것도. 저는 그냥 카야잼에 안 구웠어요. 그냥 델라웨어 살짝 올려서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거 오아시스 꾸러미 아니면 제가 이거 어디서 이렇게 먹을 수 있겠어요. 그 델라웨어 포도 그냥 알갱이 그냥 하나하나 조금 가까이서 보여드리면 이거 안에 씨가 없고요. 애기들이 개, 이거 되게 좋아한대요. 볼록 나오는 거 한번 눌러봐봐요. 그거. 볼록 나오죠. 볼록 이렇게. 어머머머 어머. 청포도 같아요, 여러분. 어, 청포도 같아요. 개인적으로 저 이거 먹는 거 보고 샀어요, 언니님. 이거 델라웨어 포도 진짜 맛있어요. 아, 내가 너무 좋아한다니. 어. 정말. 너무 맛있잖아. 이거 델라웨어 너무 GAP 인증 받았습니다. 씨가 없는 게 가장 큰 포인트고요. 그냥 다 씹어 드세요. 나 가끔 나는 저 껍질도 뱉기 싫어. 예. 줄기 빼고 다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객님들. 그러니까 일단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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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사실 요거 나 너무 취하면 줄기도 먹겠어 나는. 전 취하면 줄기도 먹을 판이에요 지금. 예. 별미로서 너무 좋아하셨는데 가격 때문에 사실은 애기를 너무 좋아해서 제철이어서 사고 싶었는데 가격 때문에 고민 많으셨던 분들 오늘 오아시스 완전 특급 찬스겠네요. 얼른 아, 들어와 주시고요. 너무 좋네요. 너무 좋네요. 그리고 요거는 예. 딱 한철의 요맘때쯤에만 1년에 딱 한 번에만 맛볼 수 있다고 합니다, 고객님들. 오늘 그냥 보셨으면은 기회다 싶으셔서 맛보시는 거 너무 추천드릴게요. 네, 델라웨어는 한 팩 한 송이 200g 갑니다. 준비하고 있었어요. 델라웨어 딱지 보시면 여러분 믿음이 생기시죠, 제스프리? 네, 저희 세 송이 세 팩, 세 팩 한 송이 한 팩에 그러니까 한 팩 안에 한 송이 들어 있고요. 그게 곱하기 3. 한 팩 아, 칼 들고 죄송해요. 한 팩 안에 이거. 지금 이제 한 송이라고 할 수 없지만 한 팩 안에 한 송이 들어가 있고요. 고게 곱하기 3, 세 팩 그렇게 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고급진 맛 맞죠? 이 제스프리 골드 키위는 여러분 진짜 제가 진짜 잘 저 이렇게 제가 이제 나이가 제일 많잖아요 우리 팀 중에. 그래서 방송 끝나고 나면 이 남아 있는 이렇게 DP 이런 것들 저희가 조금 챙겨 이거 가주가 챙겨가 이렇게 해요. 웬만하면 안 가져가려고 해요. 근데 매직 가져와가지고 나 이름 썼잖아. 그렇게 크게 쓰신 거 처음 봤어요. 근데 이 제스프리 골드 키위는 이 스티커 오려버려야 되겠다. 어우. 일단 당도 끝내주고요. 야. 지금 솔직히 후숙이 많이 안 된 상태거든요. 색깔 보세요 여러분 색깔 보세요 진짜. 금메달이네요. 후숙이 안 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시면 아우 맛있겠다. 이때부터 달아요. 그러니까 한 우리 집에 도착해서 한 2, 3일 후부터는 당도 폭발이에요. 나 진짜 여러분 저 어떻게 먹는 줄 아세요? 전 이렇게 먹거든요. 골드키위. 나만의 방법. 혹시 이렇게 드시는 분 안 계세요? 나만 그래? 네. 아, 나만 그래요? 그런 것 같아요. 혹시 이렇게 드시는 분 안 계세요? 옷도 제스프리 컬러 입고 오셔가지고. 오늘 되게 원시적이야. 저만 그래요? 안 계세요 진짜? 아 속에 봐 꽃상고봐. 아 저 이 씨야 심어도 되겠다. 진짜요? 저만 이렇게 먹나요? 난 원래 이렇게 먹는데. 자 두 팩 가격 혜택 보시고요. 키 마이크. 자
여러분 진짜. 근데 너무 주연님 그거 아이디어인데요? 그렇게 먹는 거? 근데 얼마나 이렇게 많이 드셨으면 이렇게 잘 깎으세요? 또 한 번 배워갑니다. 저 요리 진짜 못하거든요. 저한테 배우시면 안 돼요. 또 한 번 배워갑니다. 와 상큼하기로써니까 상큼 달콤 아니야 이건 달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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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콤이야. 세상에 후숙도 아직 덜 됐다고 그럼 후숙이 되면 얼마나 다른 거예요? 훨씬 맛있죠. 훨씬. 네. 오 너무 맛있겠다. 델라웨어 꾸러미 가격이 잘못 책정된가요? 아니면 오아시스 창이 잘못 기재되어 있는 건가요? 알아볼게요. 잠시만요. 확인해보겠습니다. 네.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드시고 계신 제스프리. 맨들맨들. 껍키위처럼 수염 많지 않아요. 보시면은 껍데기부터 여기 과피부터 한번 보세요. 과피부터 제가 좀 요런 과일 같은 거는 고객님들이 맨들맨들해. 예뻐 예뻐. 제스프리 하면 사실 키위 명가잖아요. 키위 하면 제스프리고 제스프리 하면 키위라고 말씀들 많이 해주시는데 그냥 이렇게 싹 봤을 때 윤기가 도는 요 상태가 딱 고객님들 숙성하셨을 때 가장 맛있는 정도라고 합니다. 이런 꼭지 같은 거 잘 제거해서 갈 거고요. 여기 고객님들 안에 딱 열어보시면은 아 이거예요. 제스프리. 그냥 저희가 한 팩에 4개 정도 들어있고 요게 두 팩이 갈 거예요. 딱 지금 과육 뚝뚝뚝뚝 떨어지는 거 보이시죠? 아우 어서 씨앗 심하게 참하게 들어간 거 보세요. 진짜 예쁘네요. 아름답다. 제가 너무 좋아해요. 근데 자, 지금 보세요. 보시면 저거 저 이러, 원래 이렇게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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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세요. 한 숟갈 푹 떴을 때 아우 저 숟가락 아래 머물러 있는 저 과육들 있죠 고객님들. 저기 딱 입안에 들어갔을 때 씨앗이랑 통통통통통통 터지면서 느껴지는 단맛이 진짜 맛있거든. 진짜 맛있거든요. 저 침 삼킨 거 봐요. 영상 보다가 침 삼켜가지고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대현정님 맛있는 거 해드릴게요. 으흠, 어머. 200g 곱하기 3이요. 3. 4992506님 네.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팩. 요게 3팩 가는 거예요. 요게 3팩. 으흠. 한 송이에 200g 정도로 해서 네. 곱하기 3.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4992506님. 자. 200g이 총? 3팩. 한 팩 안에 한 송인데 이게 곱하기 3입니다.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네. 저희가 뭐 만들었냐면 키위를 네. 괜찮으세요? 좋아요? 끄끄 키위를 이렇게 얼려봤어요. 이건 완전 어머 얼음에다가 그 골드키위 있잖아요. 저희 제스피 골드키위로 키위 얼음 보셨어요 여러분? 키위 얼음? 키얼? 자, 키위 얼음? 세상에 이건 진짜 완전 예. 요거 그냥 이거 저희가 얼음 그 틀 있잖아요. 거기다 조금조금하게 잘라가지고 네. 이거 이제 뭐 만들어 드릴 거냐면 보세요. 완전 별미. 장난 아니죠? 신기하죠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거는 진짜 팔아도 되겠어요. 이거는 어디서도 못 본. 그니까요. 이게 이제 탄산수를 넣어서 네. 약간 키위 그 에이드 해드릴 텐데 키위 에이드 해드릴 텐데 이게 살짝 녹기 시작하면서 네. 세상에나 이 키위가 가지고 있는 달달함이 제스프리 골드 키위가 가지고 있는 달달함이 폭발하겠죠. 델라웨어는 서비스인가요, 주연님? 이거 델라웨어도 있어 여기. 델라웨어 이거 포도 얼린 거야 이건 포도 얼린 거. 어머 서비스인가 보다. 완전 재밌죠 이렇게 해서. 자. 아 대박 보기만 해도 시원해요. 저희 얼음틀에 쫑쫑쫑쫑 썰어서 탄산수나 사이다 넣고 한번 확 얼리시면 돼요. 여러분! 세상에! 이 습한 날씨가 완전 그냥 가시는 것 같죠? 그리고 여기 어디 막 어디 놀러 온 것 같지 않아요? 청량하다 이거다! 막 지금 난리시네요. 자. 어디 뭐 선베드 누워야 될 것 같은 비주얼. 근데 옷이랑 왜 이렇게 잘 어울리지 오늘? 그러니까 오늘. 요거는 이제 현정님한테 제가 요거 양보를 해서. 선베드. 제가 지금까지 너무 저기 포도를 너무 원시적으로 뜯어먹었으니까 썸베드 누워야 될 것 같은 그런 비주얼. 현정님이 키위 맛을 못 봤구나. 자 키위도 깎아드릴게요. 일단은 이렇게 한번 먹어보고 얼음으로 살짝 녹여 먹어볼까요? 요거를 키위 먹어서. 바나나 주스 키위 바나나 이따 갈아드릴게요. 너무 맛있게 걱정하지 마세요.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있어요. 아유 어머 신기하지? 맛이 신기하죠? 어머 별미지 별미지. 이거 저 태어나서 처음 먹어본 맛. 진짜로. 웬만한 여름 별미는 다 정복했다라고 생각했는데
아, 오산이었네요. 이게 있었네요, 고객님들. 와, 얼음에 살짝 얼려가지고 요거는 사이다를 넣고 얼리신 것 같아요. 살짝 단맛이 나거든요. 그러면 맛있지. 탄산수랑 사이다랑 만나면 또 맛있지. 이거에서? 예. 애기들 너무 좋아하죠. 이거 우리가 설탕을 이용한 게 아니라 아예 과일당을 이용한 거잖아요. 여기에다가 완전 별미다. 그치? 잠깐만 잠깐만. 이거 하니까 토스트. 카야 토스트님 먹고 카야로 먹어야겠네. 카야 토스트 먹어요. 카야 토스트 먹어요. 오늘 오아시 스위트예요. 완전 달달한. 아, 이게 아직까지 식빵의 폭신거리니 아직까지 살아있으면서도 심지어 사이다랑 살짝 녹잖아요, 고객님들. 그치, 그치, 그치. 그 과일의 과육이랑 같이 녹아서 내려와요. 훨씬 맛있죠.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맛있어져요, 요게. 이거 메뉴 이름을 뭘로 해야 될까? 아이스 오아시 스위트 음료. 완전 자, 해서 지금 보시면 이 색깔 좀 보세요, 여러분. 오, 그거 진짜 근데 완전 제철 음식이다 라고 써있네요. 진짜 골드키위 제가 너무 좋아해요. 너무 좋아하는데 솔직히 말하면 골드키위라는 걸 제가 처음 접했을 때는 가격이 너무 비쌌어요. 아, 당연하죠. 너무 사실 비싸요. 키위도 비싼데 골드키위는 정말 어쩌다 한번 먹어야만 되는 좀 프리미엄급. 근데 저희 아예 4개 들어가 있는 두 팩이 아예 꾸러미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네? 이 신선하고 이 영롱한 빛깔을 한번 보세요. 이게 키위 색깔이랑 완전 다르죠. 완전 달라요. 얘는 그냥 저는 그냥 이 키위를 지금 이건 후숙된 정도가 아니거든요. 후숙이 막 잘 된 정도는 아니야. 처음 봤잖아. 근데도 이렇게 달달해요. 진짜 표정에 변화 하나 없으시죠? 제가 쉬면 막 그 알죠? 여기 쉬면 여기 막 아 침샘 막 그 알아요 알아요 그 안 그래요. 심지어 후숙이 덜 된 상태임에도 식감도 얼마나 키위 안 먹어봤잖아. 요거잖아요. 예. 아 이거 째로 먹어요? 세 개 다 넣어야 돼. 크게 넣어야 돼. 골드 키위는 크게 먹어야 돼요. 완전 맛있죠. 완전 맛있죠. 아 거기 꼈어 떨어지면서 그거 마저도 먹어요. 괜찮아. 와 완전 달죠. 저 신 거 진짜 못 먹거든요. 현정님 신 걸 싫어해요. 그 막 어른의 맛 잘 못 먹어요. 시고 막 맵고 이런 거 잘 못 먹어요. 근데 그 과피는 살짝 그 약간 달콤하거든요. 근데 그 안쪽으로 씨앗 부분 들어올수록 더 달아져요. 진짜 맛있다. 진짜 달다가 더 달아져요. 약간 이런 느낌. 계속 씹고 싶은. 계속 씹고 싶은. 오 진짜. 아 보세요. 이게 제스프리 키위 선골드 키위라고 해서 비타민C 풍부한 거 보실 거예요. 아까 센 노란 거 보셨죠? 여기 안에 누가 봐도 비타민C랑 풍부하게 이게 면역력 증진이 그렇게 좋대요. 그래서 애기들한테 그렇게 먹이기도 하고 그 엽산이 자. 많아서 임산부님들도 드셔야 돼요. 아 맞아 맞아 맞아. 이렇게 해서 두 팩 저희가 이렇게 갈 겁니다. 네. 제스프리 골드키위. 아 깨끗해 그냥. 깎을 때 왜 수염 너무 많아서 막 달라붙지 않아서 아 맞아요. 좋아요. 그거 안쪽에 막 달라붙으면 먹을 때 불청객 마냥 그런 게 있잖아요. 아 나 잠깐만 지금 나 너무 깜짝. 아 이거 처음 보셨어요? 저 어제부터 먹고 싶어가지고 이게 있다고 잠깐만 여러분 제가 이걸 보여드리려고 지금 준비를 해왔는데 이것도 이 자체로도 지금 슬러시거든요? 얘가 지금 얼려있어요. 아우 싫어. 아! 이거 지금 슬러시라서 지금 조금 녹고 있는데 제가 뭐 보여드릴 거냐면 색깔이 다 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 아 보였어요? 이거 색깔 진한 거 보이세요 여러분? 감귤 주스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 그냥 감귤 먹는 거 같다고 말씀드렸죠. 네. 어우 여기에 그 키위 슬라이스에서 꽂아놓으면 칵테일 오늘 무슨 일이야? 그래서 이게 지금 여기가 얼려놨어요. 살짝 얼리시면 돼요. 이게 잘 나와야 될 텐데 이게 이게 입에 넣고 이렇게 빨아야 나온단 말이야. 왜? 침대? 어디? 울컥하고 나왔는데 내 혀가 느낄 수 있는 온갖 풍미 있죠? 매운맛 빼고 다 있어. 맵고 짠맛 빼고 다 있어요. 네. 달고 새콤하고 달달하고 이 주스 찐이다. 색깔 보세요 여러분. 색깔이 오! 아까 키위 하나 남길 걸 그랬어요. 아니 여기 무슨 색깔 주스 색깔이 이렇게 색깔 보세요.
진하죠. 무슨 노란색 물감탕 제 콧구멍이 메시지가 전달이 됐죠. 진실의 코. 아니 노란색 물감 타는 것 같아. 근데 여러분 지금 네. 제가 왜 깜짝 놀랐냐면 뭐 지금 아기들 참네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아 이게 뭐야? 근데 너 너무 죄송한데 저 이거 오늘 처음 보는데. 아 정말요? 이거 무슨 이거 저희가 한 2주 전에 배송 받았습니다. 아저씨. 이거 어떻게 나 몰라 여러분. 어 어떡하면 좋아. 우리 교수님이 이거 해주셨는데 이거 교수님이 협찬해 주셨어요. 여러분 좋아. 이거 주스로만 어 너무 귀여워. 나 우리 조카들 보고 싶어. 아우 오늘. 전 제가 먹을래요. 전 어 맛있겠다. 이거 감귤 주스로. 여러분들이 진짜 귤을 짜 가져다가 짜면 이렇게 안 나와요. 아우 감사합니다. 세상에 이거 너무 귀엽죠. 어떻게 해야 되냐. 잠깐만요 제가. 두두두둥 두둥 사극에서 뭔가 정의 이름으로 널 용서하지 않겠다. 부모님의 원수. 부모님의 원수에게 아 하세요. 원수도 사랑해야지 뭐. 아 그럼요. 귀여워. 주연님 제가 본 주연님 중에 오늘 최고로 귀여우신데. 이빨 자국 아닙니다. 눈 뜨세요! 지훈님 눈 뜨세요! 눈 뜨셔야 돼요. 게임 끝났어요. 저 퇴근해요 이제 안 돼. 아니 왜요? 난 아무것도 못하겠어. 아무것도 오 세상에. 진짜 여러분 진짜 짱이에요. 이거 진짜 꼭 해. 빨리 왕해요. 왕해봐요. 아니 이게 어떻게 드셔야 되냐면 일단 한 입 무시고 이렇게 어 그래 그걸 조금 빨 조금, 조금 빨아 드셔야 돼요. 예, 그 진액이 여기, 있어. 여기 색깔 변한 거 보이시죠? 여기 그럼 색이 이렇게 변해요 고객님들 그러면. 와 극락이다 극락이다. 와 진짜, 진짜 이거는 와. 와. 여러분 생귤탱귤이라는 아이스크림 아세요 혹시? 아 당연히 알죠. 거기 그 생귤탱귤 만드신 회사 좀 반성하셔야 돼요. 와 근데 그 아이스크림은 좀 딱딱해가지고 사실 조금 녹여 먹었어야 됐거든요. 이거는 샤베트 샤베트. 아 되게 식감이 셔벳 셔벳. 어. 78님 감사합니다. 와 오늘 와. 찐이다 진짜. 이거 안 시려요. 저 그냥 끝. 이거 안 시려요. 오. 이거 약간 가격 착하죠 진짜. 이거 약간 감기 100%라 그런가?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아. 넓은 이렇게 조금 볼 큰 와인잔에 맥주 따세요. 그다음에 이거 거꾸로 어머 이거 이렇게 꽂는 거야 거기. 어머 밑에 맥주에 이거 거꾸로 꽂아가지고. 그렇게 나오는 술집 있는데, 그쵸? 이거 얼려서 그렇게 약간 칵테일처럼 어머! 네, 칵테일처럼 맥주 따라가지고 거기다 이거 뒤집어 꽂아가지고 하면 약간 그 호가든 같은 향 있잖아요. 그쵸, 과일 향. 와, 세상에. 소주에도 괜찮죠. 진짜 이거 별미. 요거는 우리 녹지 않게, 여러분 이거 한 번만 더 비주얼 한 번만 더 보여드릴게요. 으흠. 자, 이거 저희 제주 감귤 주스로 만든 거고요. 으흠. 이게 아 이제 슬슬 이거 봐 녹았어. 어떻게 이거 다시 한 번만 올려주세요. 아까워. 밖에 너무 나와 그러니까, 녹았죠? 이거 조금 올려서 마지막에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포장 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진짜 깔끔한 이거 선물하기도 되게 좋아요. 근데 배티 저분 지수님 아니세요? 지수님. 저 지수님인데. 우리 오늘 장난 아니에요. 지수님인데 저거. 왜 술 내기에만 반응하세요? 네. 지수님이 또 이제 민준이 이거 주스 먹이고 싶다. 감귤 주스 진짜 요거요. 감귤 주스인데 요렇게 해서 열어가지고 하실 수도 있는데 전 너무 센스 있는 게 뭐였냐면 여기 점선이 오르륵 요렇게 되어 있어서가지고요 고객님들 그냥 선반 위에 두시고 지수님 지수님 잡고 드셔. 이거 그냥 여기로 딱 열어서 하나씩 뽑아서 쓰실 수 있을 정도로. 그쵸 그쵸. 애기 이렇게 만들어 진짜요. 78님 이거 봐봐 지수 이거 봐. 이거를 올려줬다니까 이렇게 아이스크림처럼. 너무 맛있어요 완전. 나다 나. 와 근데 저 주연님 와 진짜 맛있어요. 그리고 진짜 맛있는. 여러분 이거 주스 색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찐하기가 찐하기가. 감, 이건 슬러시여서 지금 잘 안 나오긴 하는데 색깔 한번 보세요. 색소나 이런 거 안 써서 이거 지금 슬러시에 나서 색깔 이런 거예요. 이걸 얼린 거예요. 이걸 얼려서 그냥 이대로 빨아먹어도 지금 이 안에 지금 얼음 소리가 보세요. 샤각샤각샤각샤각. 이 사각사각 소리. 오, 네. 자. 제주 감귤, 물 한 방울 들어가지 않은 네. 저온 효소 추출로 해가지고 음흠. 색깔 봐봐요. 어머, 크으, 이대로 먹어도 맛있는데. 지금 이게 감귤, 제주 감귤 음흠. 97%에다가 정백당 좀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음흠. 보시면 돼요. 음흠. 97% 가까이 제주 감귤. 그래서 이거를. 하와이 가서 몰디브 한 잔이 아니라 오아시스 와서 제주 감귤 주스 한 잔. 아우 이거 진짜 맛있다. 근데 진짜 진해요 고객님. 웬만하면은 물이 많이 들어가면 사실 아이스크림으로 아유. 얼렸을 때 물맛이 나거든요. 뭔지 아시죠? 그 조금 물이 들어간 거 얼리면은 물맛이 나요. 근데 보세요. 그냥 아 맛있네. 맛있어 맛있어. 물이 한, 물이 하나도 안 들어갔으니까 셔베트 느낌이 나면서 이렇게 해드리면 아 예. 이렇게 해드리면 돼요? 아니 약속할 약속하려고 공공했대. 약속하려고. 아, 나 마실 때 저도 그랬죠. 왜 그런지 저도 몰라요. 왜 그럴까요? 아, 요게 참 아, 너무 진해요. 저 이거 양수 하늘 위로 들고 아니 요거랑 요거랑 또 같은 건데 먹는 재미가 다르니까 다른 음식 먹는 느낌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다른 음식 먹는 느낌. 한번 요렇게. 지금 보시면 그리고 식빵 한 번만 또 보여드릴게요. 이거 우리 오늘 아 우리 은주님이 아주 그냥 오늘 저희가 나올 수 있는 요리를 최대치로 해가지고 해주셨는데 아 이건 또 뭐예요? 이삭 토스트 그쵸? 네 슝 네 칠칠님 안녕하세요. 지수님 감사합니다. 지금 보시면 저희 천연 발효종 식빵에다가 햄이랑 계란이랑 좀 넣고 해가지고 빵 넣어가지고 네? 네, 여기 가운데 있는 양배추 있잖아요. 양배추에다 저희 오늘 보여드리는 골드키위에다가 마요네즈에다가 꿀 해가지고 키위 소스를 만들었어요. 진하게. 요거를 오늘 교수님 무슨 날이신가요? 이렇게 해가지고 와 아니 비주얼이 그냥 비주얼이 아니에요. 진짜 맛있죠 이거는. 진짜 너무 맛있겠다. 이건 지극정성입니다 정말. 그럼요 고객님도 이걸 어디 가서 맛봐요. 안에 뭐 살살살살 들어가 있는 그리고 식빵이 두껍다 보니까 쟤를 다 꿀떡꿀떡 받아먹네요. 너무 맛있겠죠 여러분. 세상에나. 그리고 저 씨앗 같은 거 쫑쫑쫑쫑 보이는 게 진짜 너무 비주얼적으로 너무 재밌다. 욕심내야지. 자 짜란. 감사합니다. 맛있겠죠. 진짜 소리가 악 소리 나죠. 악 소리. 요거 그냥 우리 애기들 뭐 물놀이 같은 거 갈 때 간단한 거 싸갈 때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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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좋지. 키위 소스랑 전체적인 조화를 잘 얘기해 주세요. 키위 소스랑 요 식빵이랑 보세요. 그 새콤한 그 새콤달콤한 골드 키위 소스랑 요 촉촉한 식빵이랑 너무 잘 어울리고. 교수님 1등 신부감. 뭐 하나. 애기가서 애기가 둘. 애기가 둘인데 1등 신. 1등 신부감이시죠. 지금 여전히. 뭐 하나 입에서 쿠폰 다운 받으셔야 돼요. 마지막 가시면 그 적용된 가격으로 되세요. 입에서 거슬리는 맛이 없네요. 완벽하게 고객님들. 아, 욕심내 가지고 키위 소스 너무 뿌렸더니 사방천지에서. 와, 근데 키위 소스가 진짜 맛있어요, 고객님들. 그 키위 본연의 맛을 너무 잘 살리지 않았어요? 진짜 맛있어요. 모든 것이 완벽해요. 온도, 습도. 조금 습하긴 한데. 내가 할게. 왜 내가 할게. 왜 다 습도 먼저 하는 거야. 아니 좀 습하긴 해요. 좀 습한데. 와, 이 키위 소스는 정말 맞네. 키위랑 마요네즈랑 꿀. 오. 진짜 안에 그 키위가 사실은 막 그렇게 달달하지 않으면 소스로 만들었을 때 이 맛이 안 날 것 같거든요. 오, 빵이랑 같이 먹으니까 너무 맛있어요.
와구와구 커피랑 같이 세상에. 와 이거 순삭이야 여러분. 키위 소스가 양배추랑 키위 소스 아니었으면은 조금 심심했을 것 같아요 저는. 와 그리고 이 식빵이 진짜 식빵이 감초네. 식빵이 솔직히 네 가이드를 잘해요. 맞아요. 두껍고 그리고 촉촉하고 결결이 살아있다 보니까 소스가 뚝뚝 떨어지는 게 아니고 굉장히 밀도 있는 식빵이에요. 하지만 씹힐때는 촉촉하게. 여러분 쿠폰 다운 받으셨나요? 지금 들어오신 분들. 자 안내를 한번 도와드려야 되겠구나. 자 혹시 지금 들어오신 고객님들 쿠폰 다운이 요쪽이죠 PD님? 요쪽에 거기 있어요. 깜빡깜빡하죠? 이거를 다운 받아주시는데 네. 맨 위에 게 30% 꾸러미 두 번째 게 단품 10% 쿠폰입니다. 옆에 발급된 클릭해 주시고요. 다운받아 주시면 맨 마지막에 적용이 되실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저희가 오늘 쿠폰 다운은 오늘 방송 때까지만 네. 사용은 24시간 내로만 사용해 주시면 저희가 할인 혜택으로 만나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방금 저희가 먹었던 그 샌드위치 한번 저희가 만들어서 보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제스프리 자, 키위 골드 키위도 오늘 포함인데 일단 뭐 있냐면 이 제스프리 골드 키위 4개씩 2팩 가고요. 네. 4개씩 2팩이면 8개 갑니다. 네. 자, 여기에다가 델라웨어 포도 200g 한 송이짜리가 3팩이 가고요. 그러니까 네. 3송이 받으시는 거죠. 여기에 카야잼 2종 중에 1종 브라운이 담겨져 있고요. 그리고 우유 식빵에다가 네. 제주 감귤 주스까지 120ml짜리 10팩 받으시고 이거 살짝 지금 구워가지고 요 아시죠? 이렇게 바바바바바 소리 나는 딱 그 정도. 네. 근데 전 이렇게 해보려고요. 아까 우리가 먹은 샌드위치에는 단맛이 조금 부족했죠. 오늘 받으시는 카야잼을 먼저 바르시고 제가 한번 레시피를 그러니까 여러분 오아시스 만나면 좋으신 게 뭐냐면 내 취향대로 오늘 이렇게 단짠단짠 다시 해볼게요, 은정님. 네. 이거 발음 맛있겠지, 그치? 어우, 너무 맛있겠다. 이게 브라운으로 갈 거예요, 꾸러미로 고객님들. 가장 대중적인 카야잼이라고 해보실 수 있고요. 싱가포르에서 온 거예요. 싱가포르 카야잼이 그대로 만나볼 수 있는 거. 그리고 그 다음에 치즈. 치즈. 샌드위치 세상에. 만들어드릴게요, 여러분. 어서 오세요. 빵이 꽤 두툼하죠. 저희가 탕종법이라고 해가지고요. 반죽법부터 남다릅니다. 올리고. 애기 여러분 이거 애기들하고 또 같이 만들어도 되게 재밌어요. 빵 두툼하죠. 나 치즈 여기 아까워가지고. 나 왜 이렇게 요런 게 아깝냐? 여기 네. 붙어있는 요건 제가 먹을게요. 아니 식빵이 후기가 거의 9,000개 넘었나? 만 개 가까이. 후기 좋습니다. 후기 너무 좋죠. 자, 어머 계란 살짝 올리고 여기에다가 이거는 이쪽에 올리고 그 세상에 단짠 아시죠? 파티네요. 삐꼬. 아니, 얼마나 맛있을까요? 약간 그쵸? 그 코코넛 밀크의 달달함의 그 카야잼 브라운이랑 그리고 저 햄이랑 햄의 살짝 짭조름한 맛을 고소한 치즈가 잡아주고 세상에 양배추의 아삭거림까지요. 들어가요. 이게 들어가요. 제가 얼마나 요리 못하는지 아시겠죠? 그럼 덮을 때 얘를 덮어야 돼? 얘를 덮어야 돼? 피클을 이렇게 옮기셔야 돼? 자, 피클 이사가자. 피클 이사가요. 미안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요리를 못하는데 이렇게 오아시스에서 요리를 많이 배워갑니다. 자, 여기에다가 오늘 저희가 만든 이 키위 있죠? 키위랑 꿀이랑 마요네즈 해가지고 만든 키위 소스를 올릴 거예요. 여기 까뭇까뭇하게 저희 골드키위 씨 보이죠, 여러분? 저것도 입에 넣었을 때 톡톡 터지는 게 그게 또 그렇게. 이거 진짜 오늘 샌드위치 진짜. 저 이거는 어디서. 제가 안 그래도 골드키위를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여기다가 원하시면 케첩 두르셔도 되고요. 마요네즈 더 두르셔도 되고요. 저희 거 뭐 소스도 많이 했잖아요, 그쵸? 그래서 자 설탕도 괜찮겠네요. 어머 여러분 만들어드리고 싶네요 정말. 예. 이거 진짜 어디서 파는 어디서 사면은 한 요새 물가가 많이 올라서 토스트도 자 피클 한 놈 탈출. 저것도 이제 입으로 가야죠. 그래서 제가 배웠어요. 우리 옆에서 교수님이 이렇게 하면 된다고 해서. 어허. 자 셋. 둘, 하나. 짜라란. 여러분 맛있겠죠? 교수님 박수 갈채. 요거 하나는 있잖아요, 제가. 백종입니다. 입으로 쏙. 요건 못 참죠? 요건 못 참지? 못 참죠. 빵도 방금 구워가지고 따끈따끈해요, 그러니까요. 따끈따끈하게.
저 요거에 빵도 방금 구워서 따끈따끈합니다. 아주 그냥 요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거에 바로 바로 그냥 바로 입으로 한 입만 하고 싶으세요. 저 진짜 맛있는 소리거든. 아 웃겨. 여러분 단맛을 두 가지 세 가지 단맛을 한 입에 느껴보신 적 있으세요? 그치 카야잼 바르니까 더 맛있죠. 그 코코넛 밀크 있죠. 그치 그치. 이상해. 잠깐만 여기에다가 뭐 마실 거예요? 교수님이 커피를 주셨는데 그냥 커피가 아니고 골드키위 얼린 얼음 있죠. 요거를 이렇게 뭐라고? 넣어서 뭐라고? 약간 무리수 아니야? 괜찮아? 이렇게 한번 넣어서 먹어보시라는데? 정말 내 멋대로 레시피네요. 정말. 교수님 아니야? 교수님 이거 아니에요? 미안하시대요. 교수님이 미안하다고 사과하셨어요. 네, 그러면 따로 먹으면 되죠 뭐 이렇게. 이렇게. 교수님이 미안하다고 사과하셨네요. 괜찮아요? 아, 맛있으면 됐죠. 그럼요. 괜식. 아니 맛있어요. 실판이 맛있어요. 따로따로 드세요. 따로따로. 따로따로 따로따로. 주연님 진짜 쓰러지실 수도 진짜 둘이 먹다 하나가 다이해도 모르는 맛. 아 벌칙 아닙니다. 카야잼 꼭 바르세요. 꼭 바르셔야 돼요. 그 다음에 그게 진짜 뒤집어진다. 아 배고플 때 한 끼 진짜 훌륭하다. 너무 훌륭해요. 아 칼을 가운데 넣고 양쪽으로 자르면 칼을 가운데 넣고 양쪽 아 모양 안 부서진다. 저런 감사합니다. 거 적어가세요. 배워야 돼 배워야 돼. 적어가셔야 돼. 아 이 빵은 왜 테두리가 더 맛있어요? 테두리 원래 다 발라 드시잖아요. 따로 러스크에 드시거나 그런데 따로 잘라가지고 튀겨 이건 그럴 필요가 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촉촉. 카야잼 바른 거 신의 한 수. 완전 신의 한 수. 단짠 단짠. 근데 그 단맛이 그 키위의 단맛과 카야잼의 단맛이 만나잖아요. 그 사이에 양배추랑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 주연님 흰자 보였어요 방금. 살짝 이거는 진짜 배고팠거든요. 오늘 아침에 꼭 바르세요 꼭. 카야잼 아 너무 맛있다. 요거를 살짝 못 보여드린 것 같아가지고 초록이를 좀 못 보여드린 것 같아가지고 요거 고객님들 카야잼 저희가 두 종류가 있거든요. 요거는 단품으로 들어오시는데 카야잼 매니아분들은 단품으로 꾸러미로 브라운까지 챙기시고 요걸로 꾸러미로 챙기신 다음에 요거까지 추가로 하시는 분들 많으신 것 같아요. 네. 요거 그냥 살짝 열어가지고 보여드릴게요. 아 색깔 예쁜 거 봐 세상에. 까망이랑 어떤 차이가 있냐면 얘는 살짝 더 녹진한 게 덜하지만 조금 더 고소합니다. 살짝 조금 고소한 맛이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올리브 향이 조금 뒤에 감칠맛이 좀 돌더라고요. 조금 더 담백하게 카야잼 드시고 싶으신 고객님들은 요거 초록이. 그래서 저는 사실 이거 그냥 그렇게 많이 안 달아가지고 되게 맛있어요 저. 내가 정신이 없네. 할 게 너무 많네. 오늘 아주 그냥 행복하네요 여러분. 여기 끝에 도는 이게 진짜 막 그렇게 담백한 단맛 좋아하시는 분들 계세요. 홍차 네. 같은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요 초록이 카야잼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 너무 배부르고 행복한데 해드릴 게 너무 많아서 전 또 요거 준비하고 있었어요. 키위 바나나 해달라고 하셨죠? 키위 바나나 해달라고 하셨죠? 바로 또 해드려야죠. 오케이. 제가 과일 주스가에 가면 최애가 키바예요. 아 진짜? 네. 근데 이거 이게 너무 색깔 보세요. 골드 키위는 진짜 좋아하는데 저 진짜 약간 키위 바나나 슬러시처럼 되겠네요. 그쵸? 너무 맛있겠다. 배불러. 나 벌써 배불러. 아 배부를만 하지. 배불러야지. 배불러야 정상이죠. 그쵸? 그렇게 우적우적 먹어댔는데. 예. 바나나랑 자, 키위랑 맛있겠죠 여러분. 해서 이미 여기서부터 맛있어. 이미 맛있지 뭐. 해서 일단 꿀 꿀도 조금. 오아시스 꿀 이 정도 많이 안 얘는 많이 안 다뤄도 돼. 왜냐면 얘네 두 개 자체가 다니까 그쵸? 아 한꼬리님도 최애가 키밭이라고. 아 진짜요? 해서 아 무슨 얼음 때문에 돌로 내려치는 소리가 들리네. 자 이거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들께 얼음의 느끼는 으아 으아
얼마나 맛있게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키바 키바. 아니 이거야말로 그 나, 우리 교수님 맞으세요. 이게 이건 이거 그래, 어울릴 거 아니야. 거기다 넣어야지. 커피에다가 그걸 왜 넣어? 아, 저 교수님이 시키는. 이건 어울린, 이건 어울릴 거 같아요. 아, 당연해, 당연해. 교수님 끄죠? 교수님 끄죠? 당연하죠. 여기 그냥 얼음 살짝 넣어가지고. 여러분, 색깔 한번 보시고요. 진짜 이 정도로 얼음 살짝 넣었어요. 그, 이렇게. 키위랑 같이 넣은 얼음. 제가 한번 바로 먹어볼게요. 아, 맛있겠다. 이 씨앗이 보는 재미도 있고. 자. 아우, 시원해. 아우, 나 시원해. 아우, 시원해. 와, 진짜 맛있구나. 키위랑 바나나가. 전 솔직히 키위 바나나는 처음 먹어. 딸 바나나 먹었어요. 딸 바. 되게 첫 맛은 키위 맛인데 끝맛을 바나나의 단맛이 싹. 맛있다. 맛있어. 그리고 약간 먹다 보면 씹히는 그 씨앗이. 제가 오늘 할 거 많다 그랬죠. 바쁘다 그랬죠, 여러분. 어, 이건 또 뭐예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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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어, 지금 시간도 없는데 큰일 났네. 이거 크림치즈에다가 네. 저희 그 델라웨어 포도에다가 와. 키위 있죠, 키위. 어머나. 이거는 애기들 집에 놀러 왔을 때 너무 맛있겠죠. 이거는 이렇게 해준 엄마는 아마 오래오래 평생 기억에 남지 않을까요? 이건 인증샷 찍어야 된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먹는 거 아니야? 숟가락 해야 돼? 아니. 주연님 그 한 잔 그 원샷을 좀 잘해. 오늘 전체적으로 시간이 없어, 시간이. 아우, 시간 없으니까 바로. 바로 저도 한 잔해요. 아유, 전 떠먹을게요 지금. 전 이렇게 급할수록 돌아가라 그런 말이 있지. 진짜 맛있다 이거 진짜. 와. 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 이게 그거잖아요. 딱 한 입인데 딱 한 입 크기. 요거 어머 이게 한 입 한 오 으아 다 들어있어요. 와. 치즈 크림 치즈부터 시작해서 골드 키위 바나나 이거 그냥 한 입에. 진짜 맛있네요. 어, 진짜 맛있는데요? 와, 잠깐만 이거 안 돼. 이거 더 먹어야 돼. 안 해. 나 근데 나 사람이 또 간사하다고 여러분. 이렇게 맛있다가 갑자기 피디님이 장어 아, 차돌박이 관자 내일이라고 딱 얘기하니까 갑자기 저것도 먹고 싶어. 아, 내일 11시에는 장어 차돌박이 관자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주연님 이거. 아. 그때 그때 물 먹어야 되는 거 아시죠? 여러분 오늘 지금 가격이 맛있다. 좀 가격이 환상적이긴 해요. 네. 네. 두 점 도와드릴게요. 일단은 제스프리 골드 키위 네 개 들어가 있는 거 두 팩 가고요. 우유 식빵 천연 발효종 우유 식빵 가고요. 네. 요거 한 팩 안에 한 송이 들었는데 요게 세 개 가요. 세 송이. 델라웨어 완전 맛있습니다. 너무 네. 맛있어요. 그리고 100% 제주 감귤로 만든 감귤 주스 120ml가 10개 가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카야잼. 와. 이거 브라운. 브라운. 맛있어. 브라운으로 담겨져 있는데 그린도 원하시면 그린은 따로 추가하실 수 있고요. 네. 오늘 완전 득템하셨대요. 이거예요. 종류가 이게 다 제가 방금 설명드렸던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인데 그 안에 지금 골드 키위가 두 팩에다가 델라웨어 세 송이에다가 감귤 주스 열 팩에다가 우유 빵에다가 뭐 난리도 아니죠. 그리고 특히나 감귤 주스 같은 경우는 오늘 꾸러미도 정말 아기들한테 너무 이것저것 해줄 게 많은 게 이렇게 드시면 돼요. 이렇게. 예. 내일 기대되세요. 내일 장난 아니겠네요. 아니 이거 패키지도 이렇게 그냥 여실 수 있으세요, 고객님? 그러니까 그냥 찬장에 하나 놓으시고 하나씩 하나씩 빼먹을 수도 있고요. 그쵸. 예. 저는 이게 너무 맛있네요, 조연님. 원픽이에요, 오늘. 저는 오늘은 원픽. 정말 다채롭게 사실 이거 가지고 그냥 제일 간편하게 그냥 드시면 돼요. 그냥 드시면 되는데 조금씩 활용할 수 있는 게 너무 좋은 게 오아시스예요. 네. 자, 내일은 장어 차돌박이 관자입니다. 맞습니다. 가격 엄청 좋게 해올 테니까 여러분들 매일 월화수목 금요일 오전 11시에 시작하는 오아시스 함께해 주시고요.
전 마무리는 또. 여러분 이거는 따로도 꼭 사드셔보세요. 정말 맛있어요. 이거 직원들 난리 났잖아요. 전 오프닝과 클로징을 역시 오아시스. 맞습니다. 이걸로 함께 하겠습니다. 자, 내일 오전 11시에도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